심한 사건 또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그 저 뭐죠? 부패 수사했던 그 국장이 숨진 채 발견이 돼서 상당히 큰 충격인데요. 아, 이거 보통 심각한 사건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권익위가 부패 방지 업무를 하는 곳이고요. 네. 또 지금 이 돌아가신 분은 이제 권익위에서 오랜 세월 동안에 권익위 공무원으로서 국민을 위해서 일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권익위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김건희 여사 맞춤형 아웃소싱을 받는 하도급을 받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그 자괴감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본인의 인생을 부정당하는 수준의 그런 괴로움을 느꼈을 걸로 예상이 들고, 또 하나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어공들은 책임 안 지고 다 늘공들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지 않습니까? 네. 이분은 늘공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료로 들어와서 권익위에 어떤 정권을 물론하고 권익위에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는 늘공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권익위가 법을 지키지 않고 엉뚱한 유권 해석을 하게 되면 이거 나중에 법률적 책임 물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어공들은 책임 안 지고 늘공인 본인이 서류 만들고 결제하고 하면은 자기들이 또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버티기가 네. 매우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아, 근데 사람 목숨까지 이렇게 됐으면 이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는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뎅 먹고 다니잖아요. 오뎅 먹고 지금. 오뎅이요? 그 명란 어묵 먹고 다니잖아요 지금. 당연히 명란 어묵장. 국민들이 보기에도 짱 최고. 아니 우리 뭐 여러분 얘기했지만, 아니 대통령 부인은 뭐 받아도 돼. 그거잖아요 결론이 한마디로 네, 얘기하면. 이분은 뇌물 합법화 그거죠. 뇌물 합법화. 딴 부인은 안 될 것 같아. 윤석열 네. 대통령의 부인만 괜찮은 네. 것 같아. 왜냐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그리고 결국은 이거는 이분은 아마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거는 수사기관에 송치를 보내야 된다. 이해했. 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패 방지 예전에 김영란법 만들면서 굉장히 부패 방지가 나중에 이제 권익위로 이제 합쳐진 건데 사실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우리가 뭐 항상 이제 뭐 언론에 내도 보면은 3만 원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아,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올려야 돼 이럴 때도 이분 항상 반대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직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왔던 분들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동안 사실은 부패 방지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 이거 하나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 김건희 사건 하나로. 네. 사실은 그러니까 검찰도 우리 눈에 얘기하지만 우리 99% 사건 다 잘하고 있는데 왜 0.1% 사건만 갖고 그래. 국민들이 인식하기에는 맞습니다. 권력자,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봐주면 나머지 아무리 잘을 해도 이게 소용이 없어요. 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분 네. 입장에서는 평생 동안 이 부패 방지 권익 국민 권익 이걸 위해서 일을 해왔는데 이거 한 방에 무너진 거거든요. 네. 그럼 자제를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평생 해온 일인데 이거 하나로 사실은 국민들이, 저도 권익위가 지난번에 무슨 뭐 하나 사건인데 가면서도 아이 권익위 이제 뭐 있어야 되나? 이게 세종에 있거든요. 예. 서울에도 가끔 출장 오는데 뭐 이래서 가면, 그러니까 저도 거기 공무원분들 바라볼 때 말은 안 하지만 그 심사 받으면서 뭐 권익이 뭐 이제 뭐 할 일이 있나? 뭐 다 뭐 정해진가? 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수사받으러 갈 때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네. 국민들도 그럼 나는 그러면 우리 카페 와서 왜 조사 못해? 이 생각한단 맞아요. 말이에요. 핸드폰 네. 뺏고 싶죠. 네. 검사. 그렇죠. 아, 왜 테러리스트 될 수 있으니까 검사가. 네. 이렇게 얘기를 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게 역할인데 그런 게 어찌 보면 다 이제 무너지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뭐 박정훈 대령 군인이죠. 그다음에 백혜룡 경찰이죠. 예. 그다음에 이거 부패방지 업무하던 권익위 공무원 고위 공무원이죠. 이 다 어렵게 된 거예요. 군 경찰 공무원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 곤란한 지경을 당하는 겁니다. 왜 원칙을 지키다가?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뭐냐면 공직기관들이 해야 되는 기본적인 역할들을 충실히 했던 분들이 전부 이렇게 불이익을 받거나 생을 마감해야 되는 사태까지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뭐 최소한의 어떤 뭐라도 입장을 발표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짚어보겠다 이런 판단과 더 이상의 그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라든가 뭐 이런 결심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솔직히 뭐 죽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어 이런 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쯤 사안이 되면 유철한 위원장이잖아요. 권익위원장. 네. 이분 사표 내야 되거든요. 이 정도로 자기가 같이 데리고 있던 직원이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선택을 할 정도로 심각하게 권익위의 위상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사표를 내는 게 정상인데 안 낼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지금 박정훈 대령한테 굉장히 감사한 게 뭐냐면은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비정상으로 빠지고 있는데 박정훈 대령이 혼자서 일단 브레이크 걸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저는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일단 드는 거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출세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해요.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한테만 아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과 원칙 다 필요 없고 그냥 윤석열 김건희를 위해서 공적인 권한을 갖다 쓰면 승진하는 거예요. 이게 나라냐고요. 이거는 정의도 없고 공정도 없고 상식도 없는 원칙도 없는 나라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원칙 지키고 법을 지키는 공무원들은 매우 힘든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전 이분들 응원해드려야 되고 이번에도 우리 권익위 그 공무원께서 너무 안타까운 결정에서 아쉽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지만은 많은 지금 국가기관에 전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공직자들 많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저도 그럴 거 저는 그분들한테 우리 사회가 예. 더 힘을 북돋아주고 예. 혼자가 아니다라는 예. 그 연대의식을 저는 보여야 이게 무너지지 또 이러면 이 스트레스나 이 여러 가지 압박감들을 다 개개인이 감당하려고 하면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리 사회가 좀 더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진짜 정말 현장에 계신 그 공무원들이 너무 초반부터 힘들다고 하셨어요. 다 지금 녹음한다는 예, 거 아니에요, 다. 그렇죠. 아니, 자기 살려고.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감사받고 하느라고 일을 업무 수행이 안 된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이런 압박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분까지 발생을 한 거면 정말 그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찾아봐야 되는데 야당 때문에 그랬다는 거잖아요. 아니 뭐 야당 때문인지 네. 뭐가 있어요. 왜냐면 아니 이분이 이재명 네. 전 대표의 그 응급 헬기 사건도 조사했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그 빈소에서도 싸움이 났다는 거잖아요. 이제 전현희 의원이 당신들 나중에 그렇죠. 다 책임져야 될 거다라고 이제 비판하니까 쫓아나와가지고 우리가 뭘 잘못했냐, 어? 야당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야당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거보다 오히려 빈소에 지금 뭐 아는 사람들만 뭐 오라고 했다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그게 아니라고 얘기도 하고 네. 왜냐면 지금 뭐 의원들도 뭐 저 정무위분들이 이분들은 가려고 네.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 사건도 보면 결론이 참. 이재명 대표 곤란하게 만들었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뭐 특혜를 받은 건 아닌데 그 소방이나 그 공무 그 뭐 의료원이나 이분들이 잘못했다. 네. 한마디로 그냥 밑에 사람만 약간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로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물론 여당에서는 뭐 이거를 정쟁으로 삼지 말라 그러는데 사실 이 문제는 국회를 열어가지고 제가 보기에 따져봐야 돼요. 누가 그런 지시를 했고 지금 뭐 부위원장이 아마 좀 문제되는 것 같은데 뭐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따져봐야죠 당연히. 안 그러면 사실 공무원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검사 들은 항상 경찰, 관세청, 무슨 뭐 국세청 이런 권익 이런 데들을 뭐 파견을 가든가 지휘한다고 생각을 해요. 수사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예전에 경찰이나 뭐 관세청 이런 분들은 말을 들어요. 근데 권익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은 그런 일을 그러니까 위에서 지휘해서 해본 적이 잘 없는 거예요. 그냥 본인들이 소신껏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검찰들이 출신들이 쫙 잡고 있으면 그러니까 경찰이나 관세청, 국세청 이런 국세청은 아니죠. 관세청은 이제 경찰 수저 일반 수사권이 있으니까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계속 다 딱 정리했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지? 왜냐면 지휘 따라야 되는데 왜 안 따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마 이런 문제는 계속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제 윤석열 시대를 맞이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너무 나라가 나빠졌거든요. 근데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그러니까 그럼 뭐 유령이 와서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 무슨 뭐 자다가 귀신이 일어나서 이렇게 한 겁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행위를 했고 누군가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망가진 거고 너무 심각해졌는데 네.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지금 아마 이 권익위 사건도 아무도 책임 안 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신상필벌에 대한 기대, 책임 정치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다 짓밟아버렸다라는 게 좀 가장 큰 문제 아닌가. 아니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책임을 지고 변화를 줘야 우리가 그 다음을 열 수 있는 건데 윤석열 정부는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누구도 책임 안 지는 그러니까 뻔뻔한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라를 운영한 예도 없었지만은 아마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를 지나고 나면 너무나도 이 뿌리 깊게 썩어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겁니다. 아니 권익위가 이렇게까지 망가질 정도면은 누군가는 내 탓이오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내 탓이오를 안 해요.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비겁하고 뻔뻔하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 결정판이 독립기념관장이 임명 아닌가 싶어요.